저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리적 탄핵을 받은 지 오래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아닌 것을 오래전부터 선포했습니다. 이 자들을 속히 저 한남동 관저에서 끌려 나와서 체포가 되어 감옥으로 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는 오늘 비전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특가법상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 죄를 지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김건희 모녀의 주가 조작을 방조하고 어설프게 덮어주고 변명해주고 변호해준 검사들,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로 몰고 간 검사들, 이런 자들에게 앞으로 역사와 우리 민주시민이 혹독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특가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이 자들을 우리가 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엉터리 검사들, 권력지향적인 검사들이 체포되어 투옥되는 것, 여러분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현실로 올 수 있도록 투쟁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껍데기는 윤석열인데 이명박이 통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전두환이가 통치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십니까? 박정희, 이승만이 통치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 곳곳에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주리를 틀고 반국가 세력으로 활약하는 이 뉴라이트 세력들, 친일, 친미 세력들, 반민족, 반통일 이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도 또 다른 윤석열이 금세 또 나타날 겁니다. 친일파 청산, 뉴라이트 청산, 사대주의 청산, 자주와 주권과 주체적인 정신과 그 사상을 망각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윤석열, 또 다른 박근혜, 이명박, 또 다른 전두환, 또 다른 이승만, 박정희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친일 청산, 맹운로 청산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우리 서산과 충청도 도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겨울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윤석열, 김건희가 올 겨울을 넘기면 저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연명해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헌법에 준하고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퇴진시켜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놈이 퇴임 후에 경호처를 100억을 드린다, 양평으로 내려와서 노후를 보낸다는 이따우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부르르 떨렸습니다. 제 고향 양평에 저런 윤석열, 김건희가 내려와 사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가야 할 곳은 일본 동경이나 후쿠시마, 그
지역에 가서 별장을 짓든 대저택을 짓든 환영하는 곳에 가서 살라 하십시오. 최재형 목사의 고향 양평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노후에 내려와서 경호처 관절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결단코 허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저는 며칠 전에 6개의 혐의를 송치를 받아서 기소가 되어서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각각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수처로 고발이 접수됐고,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접수 이후부터 검증을 해보니까 그들은 검찰로 이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푸시하니까 검찰에서 서울경찰청 마포수사대로 또 이첩을 하고 뭉개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어제 그제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최재형 목사는 무려 6개 혐의를 덮어씌워서 저를 재판에 회부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을 폭로하고 300일 가까이 농성한 여주 양평의 군의원 시의원들과 그 깨어있는 시민들을 압수수색하고 입건을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만행을 경찰과 검찰은 권력 지향적으로 편승해서 저만 그리고 양평 여주 이 시의원들과 출마자만 괴롭히는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눈뜨고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끊임없이 이 만행을 이 부조리함을 여러분 언론과 여러분의 이웃에 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경찰들과 쓰레기 같은 저 검찰들 그리고 저 국힘당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도권 정당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국힘당으로 또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겁날 게 없어요. 국힘당은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 역적 회당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국힘당은 역적 회당들이다. 저자들은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국정농단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권능력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 한 가닥 시루아이 같은 권력의 그 끈앞풀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빈틈을 주지 마시고 밀어붙이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